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나랑게입니다. 요새 정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없어서 여러 가지고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를 생각하다 떠오른 게 고작 오목입니다. 하지만 오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둔 오목에서 항상 이기고 싶고, 또 카카오 오목이나 오목의 달인 같은 오목 어플에서 높은 단수를 찍고 싶다. 나는 맨날 카카오 오목이나 오목의 달인에서 급이야. 난 급에서 못 올라가겠어. 단을 못 찍겠어.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을 찍을 수 있도록 오목 잘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유튜브에 오목 강좌라고 치시면 동영상 14개가 포함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 재생 목록에서 영상 한두 개만 보고 오셔도 오목 잘하는 법 강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오목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렌즈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목이건 바둑이건 체스건, 체스는 백부서드죠. 흙을 잡은 사람, 즉 던져두는 선수가 매우 유리한 게임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에서는 던져두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바둑은 후수에게 7집판, 장기는 후수에게 기물 점수 1.5점을 주는 핸디캡을 주고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목은 아무 룰도 적용되지 않았을 시 선수 필승, 즉 서로가 서로의 최선의 수를 두게 된다면 무조건 흙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탄생한 게 바로 렌즈룰인데요. 이 렌즈룰에서는 흙의 3-3, 4-4, 6목 이상의 장목을 제한함으로써 흙의 승리 수단을 오직 4-3으로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흙이 I9 자리가, 요 자리가 바로 흙의 쌍삼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 I9 자리가 4-4 자리가 되기 때문에 둘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저 자리가 6목 자리잖아요. 6목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 자리도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이쪽에 두면 이제 흙이 돌이 6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흙이 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목도 마찬가지고요, 8목도 마찬가지고요, 9목도 마찬가지로 못 둡니다. 물론 5목은 둘수 있어요. 5목은 둘수 있죠. 반면 백에게는 이 모든 금지된 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3-3, 4-4, 6목 이상 또는 상대방의 3-3, 4-4, 6목을 노리는 금수유도 등 승리수단이 흙에 비해 각양각색이며 백에게 좀더 창의적인 수를 둘수 있도록 해주는 엄청난 메리트를 부여해주는 게 바로 렌즈룰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룰조차 선수 필승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목 대회에서는 이 렌즈룰을 기반으로 한 오프닝 룰을 따로 적용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목 잘하는 법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목 잘하는 법첫 번째, 부족수를 외워라입니다. 오목 잘하게 해준다면서 결국 그 방법이 암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족수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하며 외우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초반 백, 한수, 흙, 두수를 두고 우린 이것을 주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백, 한수, 흙, 두수를 두고서 우리는 이것을 주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둔 것은 운월 주형입니다. 지금 제가 둔 것은 운월 주형이고요. 처음에 한두 가지 주형을 한번 잡고서 그 주형을 계속 파보세요. 그 주형에 대한 부족수를 계속 파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 모양, 운월에 대한 모양을 파겠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수비가 이 수비입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수비죠, 이게. 이게 좀 약한 수비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 다 이쪽으로 두시고, 뭐 진행이 이렇게 갑니다.
님들 아마 친구들하고 오목 뒤졌을 때 이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막든 여기를 막든 여기를 막든 뭐 여기를 막든 흑이 이깁니다. 애초에 여기서 흑 막을 수 없어요, 백이.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한 무적수를 알았어. 아, 그렇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면은 흑이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모양인데 수가 나는구나. 이런 모양일 땐 수가 안 나는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적수를 배울 때. 자, 무적수 한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오래가는 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은 이쪽을 막습니다. 그럼 이제 흑은 이쪽으로 하겠죠. 이제 이쪽으로 3을 치면은 뭐 이쪽으로 막는 이쪽으로 막으면 이제 이쪽에 흑이 너무 트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막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이쪽으로 막습니다. 막고 이제 흑이 4를 치죠. 공격을 계속 합니다. 이때 여기서 흑이 이렇게 3을 친다면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백이 이쪽을 막으면 그 다음 흑이 수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흑의 응수로는 이쪽을 치는 것이 아닌 이제 이쪽을 치는 것인데요. 한칸 띄어서 그러면 백이 이제 가운데로밖에 못 막죠. 왜냐면 이 다른 데를 막으면 이쪽이 너무 두터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흑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만약 백이 이쪽을 막을 시에는 흑이 이렇게 3을 치고 백이 이제 아래로밖에 막을 수가 없을 때 흑은 4를 치고 여기 또 4를 치고 여기 또 4를 치고 또 여기 4를 치면은 이제 백은 막을 수 없게 되죠. 이제 흑이 먼저 5목을 만들어 버리니까 4-3으로. 그래서 이제 백은 26번 수를 이쪽으로 막지 아래로 막지 못하고 이제 위로밖에 막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또 흑이 공격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밖에 막지 못하고 그럼 이제 흑이 또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쪽을 갈 것이냐 이쪽을 갈 것이냐. 답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수가 안 나요. 수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백은 또 가운데로 이제 꽉 껴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흑이 이쪽으로 4를 치고 또 4를 치고 또 이쪽으로 3을 친 다음 백이 이쪽으로 막을 때 이쪽을 둬서 흑이 이기는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한번 막아볼까요? 만약 이쪽 자리 F9 자리가 흑이 4-3 되는 자리여서 이쪽을 딱 꽉 막았다. 그러면은 흑은 이쪽으로 4-3을 둘 것입니다. 이쪽으로 4-3이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막자니 이쪽 자리가 4-3이고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쪽 자리를 이렇게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이쪽에 흑의 4-3도 수비하고 또한 이쪽에 4-3을 뒀을 때 이렇게 내가 먼저 4가 돼서 이겨버리는 모양이 돼서 이렇게 막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4를 쳐서 이쪽으로 4-3이 들어가는 모양이 되어버려서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적수를 이렇게 외우고 나서 이걸 이해하면은 아 이럴 때는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게 적절하구나. 이럴 때는 수가 나는구나. 또한 뭐 어떤 모양이었을 때는 이때는 수가 안 나니까 포석을 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목을 잘해지는 법의 첫 걸음이죠. 자 이제 오목 잘하는 법 두 번째, 상대방의 금수를 노려라. 백은 흑과 다르게 금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수가 안 나는 모양이 백에겐 충분히 수가 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들이 무적수만 외운다면은 이제 백을 잡았을 때 4-3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만을 생각할 것이지 백이 이제 쌍삼이나 4-4 그리고 6목 등 두는 거랑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유도하는 것에는 이제 많이 둔감할 수 있는데요. 백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금수 유도라는 것을 이제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막연하게 상대방의 금수를 노리라고 하면은 감이 안 잡힙니다. 상대방의 금수를 노리려면 일단 금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금수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 칩시다. 흑이 5번을 이쪽에 뒀습니다. 흔히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흑의 패착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쪽에 흑의 영향력을 이제 뻗어서 어디든 흑이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같지만은 백이 6번을 이쪽에다가 두면은 이제 저 흑의 5번술은 무한하게 됩니다. 뭐 흑이 대충 막으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서 이제 8번을 이제 이렇게 3을 칩니다. 그리고 흑이 만약 이쪽을 막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백이 4를 띄어서 칩니다. 띄어서 치면 이제 흑은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에 그러면 이쪽 자리에 금수가 생깁니다. 바로 I7 자리에 금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렇게 가면은 흑은 이 가운데 자리를 막을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막을 수 없고 백은 또 그 다음 수에 여기를 가게 된다면 흑은 마침내 저 상3 자리를 막지 못하게 돼요. 백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금수 유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 예를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금수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번에는 흑이 3번 수를 여기다 뒀습니다. 이 모형은 이제 흔히 포월 주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백은 응수로 4번 수를 여기다 둡니다. 이제 그 다음 흑의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흑의 최선의 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흑의 최선의 수인데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흑의 패착입니다. 흑이 지는 수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목을 좀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이제 백이 다음 수로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흑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이 너무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흑이 일단 공격을 시전합니다. 흑이 공격을 시전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린 이제 여기서 이쪽은 돌이 하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막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겠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3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막읍시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렇게까지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백이 이기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풀리셨나요? 바로 정답은 3을 이렇게 치는 것인데요. 그러면 상대방 3이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선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우린 여기 또 4가 있으니까 흑은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팀을 타 이제 백은 이쪽에다가 3을 치면은 이제 흑은 저쪽이 쌍3 자리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봅시다. 조금 더 어렵게. 이번엔 흑이 제대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제 좀 이제 묘한 수를 한번 둡니다. 묘한 수를 한번 둬요. 그래서 이제 흑이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흑이 결국 이쪽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흑이 이제 백이 이기는 수를 찾는 건데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아마 초보자들한테는 많이 어렵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금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답의 정답은 바로 이쪽으로 살을 친 다음에 이쪽으로 흙이 막으면 이쪽에 쌍삼 자리가 두 개가 생기니까 이쪽을 둬서 쌍금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백은 살을 만들겠죠. 아니면은 흙이 이렇게 막아도
핵은 다시 이쪽을 둠으로써 핵을 완전히 농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좀더 어려운 문제. 이제 거의 이제 나는 오목의 고수다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풀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고 이제 100이 이쪽으로 간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 10번을 이렇게 해뒀는데 흙이 10번을 아래로 막았어요. 21번이 패착인데 원래는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20번이 패착이에요. 얼핏 보면은 이제 이흙 모양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흙이 공격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한번 일시정지 하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풀으셨나요? 초보자들한테 매우 어려운 문제라 아마 잘 풀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12번 수로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제 여기서 위쪽을 막든 밑에 쪽을 막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백이 이기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흙이 위쪽을 막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이쪽에 금수가 하나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금수 하나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이기 위해선 금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백이 이쪽으로 살을 치고요. 이제 백이 또 이쪽으로 삽을 칩니다. 위쪽, 아래쪽, 어느 쪽을 막든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을 막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면은, 그 다음 백이 이쪽에 4, 3자리니까, E4 자리가 백의 4, 3자리가 되는 구간이라, 흙은 이렇게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백의 4, 3을 막고, 이제 이쪽의 수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을 뒀는데, 하지만 백은 이쪽으로 20번 수를 띄워두는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직감한 흙은 이렇게 막아보지만, 다시 백이 이쪽으로 하나 띄워서 흙이 이쪽으로 둘 때, 드디어 이곳에 금수가 두개 생겼습니다. 바로 쌍금수가 형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백은 이 자리에 돌도 아까와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시츄에이션을 해도 이제 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듯 이런 방법이 초보자인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어렵겠지만 대국 도중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33, 44, 6목 자리를 노려 빅엿을 날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저절로 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사사나 육목 금수 유도까지는 제가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 강좌를 한번더 찍게 된다면은 한번 제가 거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목 잘하는 법세 번째! 대국이 끝나면 복귀하라. 당신이 상대방을 무적을 때린 기보나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의 무적에 뚜까 맞은 기보를 제외하고는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수비를 못해서 졌거나 어느 부분에서 수가 날것 같았는데 결국에 못 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복귀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보고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복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저번에 자신이 수를 못낸 상황이면 또다시 못낼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날수 없듯이 오목에서는 복귀를 통한 학습이 없다면 당신의 오목 실력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목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고 조금이라도 오목 실력이 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